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양치 식물을 소개하는 허니박스입니다. 잎의 갈라진 모양이 양의 이빨을 닮았다는 양치 식물. 오늘 소개해드릴 양치 식물은 개좀진고사리입니다. 개고사리과 진고사리 속인 개좀진고사리는 중남부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초질의 양치류입니다. 진고사리와 좀진고사리의 잡종으로 여겨져 개좀진고사리로 부른다고 합니다. 개좀진고사리는 잎이 두 가지 모양인 이형엽이지만 뚜렷이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릎 정도의 크기며 옆신은 긴 삼각상 피치명의 모습으로 끝이 뾰족해집니다. 우편은 피치명으로 대부분 끝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우편 끝이 뭉툭한 개체도 볼 수 있습니다. 곱게 서 있는 잎 뒤에 포자낭군이 형성됩니다. 포자낭군은 중륵 가까이에 붙습니다. 포막은 선형과 초승따령이 섞여 붙습니다. 선형은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초승따령은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집니다. 각각 진고사리와 좀진고사리 포막의 특징입니다.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축에서 새 잎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학명과 다른 나라 이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학명은 데파리아 앙구스타타입니다. 종소명 앙구스타타는 좁은 가는 이라는 뜻이랍니다. 일본명은 오호소바시케시다로 불린답니다. 영어명은 하이브리드 헐스 스플레노트로 잡종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진고사리와 좀진고사리의 잡종으로 밋밋한 포막과 갈라지는 포막을 함께 갖고 있는 개좀진고사리를 만나봤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양치류도 기대 바랍니다.